여러분, 어거스틴이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심성으로 예수를 만나겠다고 생각, 금식기도 하다가 헛소리가 들려서 나중에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버린 잘못된 사람들, 얼마든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다시 말씀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말씀을 보내, 이제는 구약과 신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돼, 리튼 워드가 아니라 리빙 워드가 되어, 이것이 건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의 가르침.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는 성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심틈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는 급변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사람, 삭개오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변화, 구원을 얻어요.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영접하는 자들의 첫 번째 변화는 구원이 일어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대인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집이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성경의 모든 조상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고 야곱을 믿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려고 포기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신분이 변하되,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변화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 10절 말씀 보세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그야말로 인생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의 진에 잃어버리고 삶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변화가 이루어져.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 며칠 후이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어느 트럭 운전사가 뉴저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달렸어. 참 가는데 저 앞에 리무진 한 대가 갓길에 서서 깜빡거리고 있어. 기사가 내려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지 못하고 뒤에다가 세웠어요. 뭔가를 좀 도와줄 게 있을까. 그리고는 내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타이어가 플랫이 됐어요. 스페어 타이어마저도 바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 에어프레셔를 꺼내가지고 타이어를 체인지해주고 잘 도와줘. 거의 다 끝났는데 새까만 리무진 뒷창, 뒷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가는데 딱 얼굴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트럼프가 나타나, 빌리언이었죠.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 같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 깜짝 놀랐어. 정말 고맙소. 오늘 날씨도 진동깨비 내리고 추운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당신에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트럭 기사가 정 땡큐를 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발렌타인 다이인데 제 아내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거 문제 없죠. 정말 땡큐하고 헤어졌어요. 이틀 후에 발렌타인 데이에 장미꽃 24송이가 이 트럭 기사의 집에 딜리버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렌타인 데이에 더욱 행복하시기를 당신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리고는 추신 집 몰개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리무진 서 있는지 잘 보고 댕기세요. 부자 한 사람 만나면 빚 갚을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회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접했어도 두 번 영접한다고 탈날 거 없어요. 세 번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인격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